어제 언디셈버의 언박싱 테스트 관련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어젯밤에 그보다 더 중요한 컨텐츠 관련 내용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한 번에 공개가 되어 영상 분석 및그 속에 숨은 내용을 파악하느라 좀 힘이 들었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은 대부분 분석이 끝났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언디셈버는 가볍게 만든 양산형 게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다양한 게임들의 더 다양한 요소들을 한 곳에 모아놓았고, 니즈 게임즈라는 회사가 이 정도 내용들을 모두 소화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이 게임에는 어떤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컨텐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공개된 영상 먼저 보고 설명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설명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쭉 진행한 후 가장 궁금해하실 과금 요소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공개된 전투 관련 콘텐츠는 총 5개입니다. 첫 번째는 카오스 던전입니다. 이는 로아의 카오스 던전과 형태는 비슷해 보입니다. 마을에서 어떤 구조물을 통해 카오스 던전으로 입장하는 방식이고, 솔로인과 파티풀 모두 가능해 보입니다. 이곳에서 특정 수치를 채우면 카오스 경험치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레벨업하는 장면을 넣은 것으로 보아 경험치 위주의 사냥을 하는 곳이 아닌가라고 추측됩니다. 언디셈버의 이 카오스 던전이 로아처럼 하루에 몇번 하고 넘어가는 숙제처럼 설정될 것인지, 디아의 균열처럼 계속 반복해서 돌게 되는 주 컨텐츠가 될 것인지에 따라 이 게임의 플레이 방식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결계의 첨탑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이도 로아의 타워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5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공격 또는 방어를 해서 성공 시 다음 층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보이고, 점수를 잘 모으면 추가 보상을 받는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아와는 달리 파티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힘들게 깨야 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성전이라는 컨텐츠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PVP 컨텐츠를 즐기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레이어 간의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파티를 하고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파티 없이 각자 전투를 벌이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길드 전장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앞에서의 컨텐츠가 각자 전투 방식의 PVP라면, 이 컨텐츠는 파티를 맺고 싸우는 팀 대 팀의 형태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길드라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 것인지, 이 전장의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 컨텐츠의 중요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는 레이드 컨텐츠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의 큰 몹을 파티로 가서 잡는 방식의 그 레이드 컨텐츠입니다.
아마도 이 게임의 엔드 컨텐츠가 아닐까 예상되며 이 컨텐츠의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 게임이 로아의 변형이 될 것인지 디아나 POE의 변형이 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레이드 컨텐츠의 보상이 매우 크고 중요해진다면 결국은 파티 플레이가 강제되는 방식이라 혼자서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공개된 전투 관련 컨텐츠는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스킬과 패시브 관련 컨텐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OE의 패시브 시스템이 언디셈브에서는 조디악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별자리를 이용한다는 부분에서는 그림던이라는 게임의 시스템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캐릭터가 레벨업을 할 때마다 능력치 포인트와 특성 포인트라는 것이 한 개씩 주어지며 이 포인트를 가운데 있는 능력치와 그 주변에 있는 별자리를 찍으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운데 능력치는 힘, 민첩, 지능 세 가지로 되어 있으며 각각 생명력, 적중도, 만화 등 다양한 수치에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별자리는 다양하게 흩어져 있고 그 별자리 안에 있는 별 하나하나마다 특별한 속성을 더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벨업을 할 때마다 주어지는 포인트들을 가운데 능력치와 주변의 별자리들을 세팅하며 다양한 빌드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레벨업하며 주어지는 포인트로 능력치를 찍어주는 방식은 디아2와 비슷해 보이며 특성 포인트로 여러 스킬들을 세팅하는 방식은 POE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꽤 복잡한 시스템이라 이 시스템이 유저들에게 얼마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느냐가 이 게임의 목적이라고 얘기했던 쉬운 게임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요소로 보여집니다. 이 조디악 시스템은 에피소드 1을 완료하기 전에는 무료로 초기화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골드와 망각의 별가루라는 것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화 외에 일부 수치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나중에는 큰 불편함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디셈버의 스킬은 룬이라는 아이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각 스킬 룬을 룬 캐스트라는 벌집 모양의 판에 넣어서 연결하는 방식인데 이는 앞에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했던 것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룬이 일반, 마법, 희귀로 등급이 나누어진다는 것과 룬의 레벨이 사냥으로 오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룬은 상점에서 골드를 사용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골드로 구매한 룬은 사냥을 통해서 레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룬 성장이라는 것을 통해 레벨이 오르게 됩니다. 룬 성장을 위한 재료는 원소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 원소는 사냥이나 룬 분해, 업적 완료 보상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룬들을 연결하기 위한 룬 주변의 색상도 이 룬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맞다면 얘기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이 룬 성장이라는 것이 스킬의 레벨과 링크를 모두 결정할 수 있는 요소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레벨업한 룬들은 룬 인첸트라는 것을 통해 한 번 더 강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룬 인첸트에는 룬 에센스라는 것이 필요하며 이 룬 에센스를 사용해 일반 등급의 룬을 마법 등급 또는 레어 등급까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룬 성장과 룬 인첸트로 2단계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강해진 스킬을 쓸 수 있는 구조라 이 과정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크래프팅 관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디셈버의 크래프팅은 장비 인첸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마을에 있는 대장장이를 찾아가서 장비 에센스와 골드를 지불하고 일반 장비를 마법으로 또는 레어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입니다. POE로 얘기하자면 진화의 오브, 연금, 카오스, 액자리 모두 에센스라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이 에센스는 게임 플레이와 이벤트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보여지는 화면상으로는 인첸트 과정에서 확률이나 실패는 없어 보입니다. 레어 장비의 경우 최대 6개까지 옵션이 붙을 수 있으며 그 6개의 옵션을 이 에센스를 사용해서 최대한 좋게 붙이는 것이 이 인첸트라고 불리는 크래프팅의 목적입니다. 재료로 쓰이는 에센스를 구하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유저들이 느끼는 크래프팅에 대한 난이도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거래 관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디셈버는 로아와 비슷한 거래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경매장을 찾아가 내 아이템을 판매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등록하는 방식은 경매와 즉시 판매 모두 가능하며 일정한 판매 시간을 설정하고 경매장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경매장에서 사용되는 화폐가 골드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골드는 인게임상에서 사냥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화폐이지만 경매장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골드가 아닌 다른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아에서도 경매장 이용 시에는 일반 사냥을 통해서는 얻지 못하고 숙제나 기타 컨텐츠를 통해 얻게 되는 다이아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로아에서 거래 시마다 사용되는 페온 같은 시스템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펫 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언디셈버에는 펫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각각의 펫은 별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펫을 최대 3개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가 적용됩니다. 각각의 펫은 육성 인자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성장을 시킬 수 있으며 펫은 성장할수록 그 효과가 강화됩니다. 비록 과금으로 유명한 모 게임들처럼 펫을 일반, 마법, 영웅 등급식으로 분류가 되어 과금을 유도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펫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저레벨 때도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펫 성장을 통해 펫의 최대 레벨 도달 시 적용되는 수치는 매우 커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펫은 과금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과금이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싫은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꽤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모험일지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디셈버의 모험일지 안에는 칭호 시스템과 업적 시스템, 도감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칭호 시스템은 다들 익숙한 방식입니다. 어떤 조건을 완료하면 칭호가 획득되고 획득한 칭호 중 한 개를 적용하여 효과를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업적 시스템도 익숙한 방식입니다. 모험, 육성, 생활, 협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 보상으로 골드나 원소 등 다양한 아이템이 주어집니다. 도감 시스템은 일반적인 과금 게임의 아이템 도감과는 조금 다른 시스템입니다. 내가 플레이했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느낌의 도감 시스템이며 메인 퀘스트, 서브 퀘스트, 저널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도감을 완성 시 골드나 다양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상점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점의 종류는 잡화, 장비, 룬 상점, 원석 상점으로 나눠지는데 잡화, 장비, 룬 상점은 골드를 이용해서 구매하는 일반적인 상점입니다. 마지막 원석 상점이 앞에서 얘기한 인첸트라고 불리는 크래프팅과 연결된 곳으로 이곳에서 인첸트 재료인 에센스와 연금술 재료, 펫 성장에 필요한 육성 인자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매하는 화폐가 골드가 아니라 용기의 원석이라는 화폐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성 부분을 한번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언디셈버에는 전투 분석실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 전투 분석실에 들어가면 1분간 허수아비를 이용해서 내 스킬의 DPS를 포함한 여러가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일 허수아비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전체 허수아비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1분간의 종합 데미지와 DPS는 물론 각 스킬의 누적 데미지와 점유율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한 조디아과 스킬룬의 복잡한 시스템을 보완해주는 시스템으로 보이고 핵앤슬래시 게임에서 딜량 확인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편의성 부분에서 매우 칭찬할 만한 요소입니다. 언디셈버에서 포탈은 10분 쿨로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10분이 안 되었을 때는 포탈 스크롤을 사용해서 포탈을 열 수 있습니다. 이 포탈 스크롤은 상점에서 판매합니다. 캐릭터가 죽었을 때는 즉시 부활과 임시 거점 부활, 마을 부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시 부활에는 부활 주문서가 필요하며 이는 상점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금 요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약은 자동 사용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피와 마나가 일정 수치 이하로 내려갔을 때 사용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일정 시간마다 사용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미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디셈버에서는 코스튬을 통해 방어구, 투구, 무기 부분을 꾸밀 수 있습니다. 이는 쿠폰을 소모한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과금 요소의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각 장비는 염색약을 사용해서 염색이 가능하며 이는 골드를 사용해서 가능합니다. 헤어 타입과 색상도 변경이 가능하며 이도 골드를 사용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빠뜨렸는데 디아 팬들을 위한 재밌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디아3의 보물 고블린과 비슷한 도굴왕 푸르라는 컨텐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냥 중 이 푸르를 만날 수 있으며 만난 후 일정 시간 동안 잡지 않으면 포탈을 타고 도망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푸르를 잡으면 일정 확률로 푸르의 은신처로 연결되는 포탈이 열리게 되며 그 푸르의 은신처에 들어가면 다양한 아이템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꽤 많은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정리해보았는데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 컨텐츠 중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과금 관련 요소만 빼서 살짝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과금의 중심에 있는 것은 용기의 원석이라는 화폐입니다. 이 화폐가 있어야 내 장비와 스킬룬을 강화할 수 있는 재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용기의 원석이라는 화폐가 과금 없이 게임 플레이만으로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가 이 게임에서 과금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질지 결정해주는 요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핵앤슬래시 게임이고 핵앤슬래시 게임의 플레이는 높은 딜과 빠른 사냥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요소를 맞추기 위한 스킬룬이 룬 성장과 룬 인첸트라는 두 개의 단계를 통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룬 성장에도 원소라는 재료가 들어가고 룬 인첸트에도 에센스라는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 두 개의 재료는 사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아마 그 부족함을 과금을 통해서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거기에 펫이라는 과금 요소로 얻어진 효과까지 더해지면 똑같은 빌드에 똑같은 장비까지 세팅이 되더라도 과금으로 세팅이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게임으로 보여집니다. 이 게임이 다른 페이투윈 게임을 즐기는 사람의 눈에는 순한 맛 과금으로 보여질 수 있고 디아나, POE 같은 게임을 즐기던 사람의 눈에는 참기 힘든 과금 게임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타 페이투윈 게임에서 과금의 중심에 있는 확률성 가챠나 확률성 아이템 강화가 없습니다. 그 확률성 컨텐츠들 대신 이런 장비와 스킬룬 강화에 돈을 사용하도록 만든 방식인데 기존의 방식과는 달라서 과연 유저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느껴질 것인지는 실제 테스트 플레이가 진행되고 게임이 정식 출시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개된 여러 컨텐츠들을 살펴보면서 사실 제 예상보다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 이런 핵앤슬래시 게임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응원하는 입장이며 다들 걱정하던 대충 만든 양산형 게임이 아니라 이 정도 각 잡고 만든 퀄리티의 게임이라면 더욱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정리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얘기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언디셈버의 컨텐츠들을 정리해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